성남 FC 후원을 이재명 시장은 왜 숨겼느냐? 축구단이 기업에 후원금을 낸다면 왜 후원을 할까요? 광고를 하기 위해서겠죠?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네이버는요, 조건을 하나 답니다. 외부로 우리가 후원한다는 걸 절대 노출시키지 말아달라. 그래서 이런 방식을 성남시에서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네이버가 성남 FC에 후원을 하는데 직접 안 하고 희망살림이라는 단체를 통해서 후원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 희망살림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당시 역점적으로 하던 저소득층 빚 탕감 해주는 시민단체입니다. 여기에다가 40억 후원을 하면 1억 원은 희망살림이 가지고 39억 원을 성남FC에 광고하는, 그러니까 돈은 네이버가 내고 광고 효과는 희망살림이 갖는 그런 구조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기업이 광고를 비밀로 하려고 광고비를 내는 희극적인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